그냥 축제 때 그냥 본 것만. 저도 자세히 모르고 축제 때 만났다는 거. 그게 나 인턴할 때. 인턴할 때. 우리 때는 축제 때가 5월 네네네. 3월 달 그때가 맞아요. 대학교 축제로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그때가 79년이야, 79년. 그게 아마 내 생각에 6월 9일인가? 그 상아제. 어머, 날짜까지 다 알고 기억하시네. 계셔. 네. 상아제 축제를 하면서 뭐 천막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놨어.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천막에서 빈대떡 파는 웬 아가씨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지. 빈대떡 팔기는 좀 아깝게 생겼다. 이제 그랬지. 어머. 뭐 진짜 뭐야. 옛날에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던지는 거지. 나라고 상상도 못해. 빈대떡 팔기는 좀 아깝게 생겼다. 그랬어. 나도 모르게 혼자 말을 한 거야. 그랬더니 아마 거기 가서 먹었지. 그날 점심은 빈대떡? 빈대떡 거기 가서 이제 먹는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먹으면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이제 또 먹고 막 그랬지. 그러고서는. 처음 들어. 곁눈 줄로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나도 봤지. 나도 봤지. 나 봤지. 그렇게 반항하시네. 그 신랑이 이제 앞에 어머니님. 톤이 교양 톤이네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저기 이윤주 씨네 때 그 저 어른들은 들어오자마자 오디오가 꽉 차는데 외로워하시네. 돌봐. 그때 안 봤어? 네. 그러면은 아버지 피셜은 지금 그때 그 여성분은 나를 분명히 봤다. 그렇지. 서로 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왔다 갔다. 몰랐어, 정말로? 아니요. 한 번도 안 물어봤다. 안 물어봤어, 진짜. 진짜로 한 번도 안 물어봤어. 엄마는... 정말로 몰랐어? 아니요. 알았지. 그런 거에 뭐 관심이 별로 없었어, 나는. 뭔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무슨 소리. 혼자만의 착각이세요. 혼자만의 착각. 아, 근데 할 얘기는 다 하시네요. 네. 혼자만의 착각이세요. 몰랐구나. 그러고서 이제 나오면서 애프터도 했나? 신청을 했나, 그때? 신청하지 않았어? 알았어? 강요를 하시네. 강요를. 강요야, 맞아. 네. 40년 만에 추궁하려니까. 너무 공소시효 너무 지난 거 아니야? 뭐 교수님 다들 뭐 집요하시네.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.